자, 그럼 2급 배제 환자 다시 또 공부합시다. 자, 그럼 먼저 지난번에 했는 거두 번씩 읽읍시다. 자, 시작. 모질학, 모질학, 편지한, 편지한, 조나라 서울한 사람 이름 감, 조나라 서울한 사람 이름 감, 큰배함, 큰배함, 노플항, 노플항, 늘불항, 늘불항, 살구행, 살구행, 빛날혁, 빛날혁, 불빛혁, 불빛혁, 고개현, 고개현. 자, 그럼 이제 오늘 할것또 읽읍시다. 자, 시작. 시위현, 시위현, 발글현, 발글현, 속기현, 속기현, 골짜기협, 골짜기협, 좁을협, 땅 이름 합, 좁을협, 땅 이름 합, 성형, 성형, 모형형, 모형형, 꽃다울형, 꽃다울형, 발글형, 옥돌형, 발글형, 옥돌형, 물맑을형, 물맑을형, 빛날형, 빛날형. 자, 잘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나오는 거 크기 먼저 요거 보겠습니다. 이게 하늘천 따지 금을현 누르랑 할때 금을현 되겠습니다. 요게 들어가서 음이 현으로 나는 것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좁을협이라는 글자인데 요게 들어가서 음이 협으로 나는 것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등불형이라는 글자인데 그래 불이 세 개나 있어서 등형이라는 글자인데 등불형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요게 빠지고 다른 글자가 들어가서 음이 형으로 나는 것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경세경 가는 글자인데 여기서 돌석이 빠지면서 이제 향기 향이 들어가지고 꽃다울 형 가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부수로서 멀경이란 글자인데 요렇게 하면은 이제 요게 들경 그래 들경이 되는데 우리 앞에 다른 게 붙어가지고 음이 경에서 형으로 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빛날형. 자, 그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위현부터 봅시다. 시위현. 그래, 활시위다 해서 그래. 활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금을현이 음의 역할을 해서 시위현. 그래, 시위현이 들어가는 것은 여기 원이 있으면은 수학 시간에 요것이 호라면은 요래 했을 때요 밑에 거는 현이라 한답니다. 그래. 그래. 그래서 이제 예전에 수학 시간에 뭐 다음 호의 길이를 구하시오, 현의 길이를 구하시오 할때 그래 요게 시위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도 달이 이런 달도 있고 또 뭐랄까 그래 이런 달도 있고 하여튼 반달이 있는데 뭐 상현 하현 할 때도 들어간다 합니다. 자 그래 시위현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현은 현인데 여기에 불이 있으면은 불이 밝다, 뭐 빛나다 해서 그래, 발글현 또는 빛날현이 된답니다. 사람 이름이 들어간답니다. 그래, 이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현자 들어가는 이름이 김설현에 들어간답니다. 이거 눈설자 써가지고 그래 눈처럼 뭐 밝다, 눈처럼 빛난다. 그래.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은 또 현인데 이게 쇠금이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사람 이름이 많이 쓰이겠습니다. 속기현. 그래, 이거 속기현은 사람 이름에 자주 나오는 걸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내 대학교 다닐 때, 그래, 그 교수님 이름이 무슨, 오현이라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 칠 때, 이제 교수님 이름 쓸 때, 학생들이 우현이라고 이렇게 잘못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께서 다음부터 시험 칠 때, 그래, 그 이름을 우현이라고 이렇게 잘못 쓰면은 감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예문에 문정공 김태현은 그래 이때 문정공 김태현을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 문정공 김태현은 말하고 행동함에 모두 예를 따라서 낮에는 눕지 않았고 더워도 우통을 벗지 않았다 이런 게 있을 때 그래 문정공 김태현을 문정공 김태현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래 해동 수학 그거 내가 강의 들으니까 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김, 태, 별 이름 태, 그 다음에 속기현. 그러고 여기에다가 이제 문정공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렇게 충무공 이순신도 이충무공 순신 아마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성하고 사람 이름 그 사이에 이제 시호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 속기현까지 했다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골짜기협 보겠습니다. 그래, 골짜기협은, 이게 이제, 그래, 좁을협, 이거, 이제, 이게 음이 협이다. 이렇게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은 의기로울 협객이다. 그래, 협객이다. 할때 의기로울 협. 그 다음에 이제 손이 있으면은 일협자. 그리고 어떤 걸 믿고서 뭐랄까, 자기 권세를 믿고서 또는 뭐 자기의 부유함을 믿고서 할때 길협이고, 그 다음에 개사슴록변, 이거 개 같은 거 이으면은 개가 지나가는 구멍이 좁대서 좁을 협. 그래, 협소하다 뭐 이런 것, 또는 편협하다 할 때고 좁을 협 쓴답니다. 다음에 우리가 있는 요 좁을, 요것도 좁을 협인데, 근데 요 좁을 협보다는 그요 좁을 협이 그런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협은 협인데 산과 산 사이 크기가 좁대서 좁을 협인 것 같습니다. 자, 좁을 협. 대가는 말은 협곡이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해협이다. 우리나라하고 일본 고 사육이 좁고 긴 바다 대한해협이다에 들어간다 합니다. 좁을 참 골짜기 협. 그 다음에 이제 좁을 협땅 이름 합인데, 좁을 협은 이제 바로 우리 요 좁을 협으로 많이 쓰고, 그래, 우리나라에서 이거 이제 합천 해인사 갈때 많이 쓴답니다. 합천 땅 이름 합으로 합천 해인사. 자, 그럼 이제 좁을 협까지 이제 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있네요. 자, 우물정자가 변한 형태 요거. 그래, 요거는 요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모양형이다. 그러면 이제 성칼도가 있으면 형벌형이다. 그런데 거기에 흙토가 들어가면은 요거 이제 흙으로 어떤 틀을 만든다 해서 그럼 모형형 되겠습니다. 요거는 모형형. 그러든 거북선 모형을 만든다 할때 그럼 모형형. 그래, 들어가는 예문으로서는 그래, 본뜰모 모형형 해가지고 모형도 되고. 그런데 혈액형, 그래, 혈액형에도 요거 다음에 혈액형, 혈액을 종류할 때 혈액형. 그 다음에 또한 개가 들어가는 게 이제 정형시. 우리가 이거 좀 내가 그래, 그게 뭐랄까, 고등학교 다닐 때이 시는 자유시입니까 정형시입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한자를 알게 되니까 바로 그 형태가 딱 정해져 있는 시, 그게 뭐 정형시 되겠습니다. 수뭐 글자 수라든지 이런 게딱 정해진 게 바로 정형시. 그래, 시조 같은 게 대표적인 되겠습니다. 아, 그래, 모형형. 자, 아, 그래, 그럼 또 형제 또 있네요. 자, 이게 형은 형인데 요 뒤에 땅 이름이라든지 나라 이름을 나타내는 우부방이 들어갔으니까 요 나라 이름 형 되겠습니다. 그래, 옛날에 중국의 뭐랄까, 그래, 아주 작은 나라로서 그래, 희시성을 가진 후자의 나라를 한다는데, 여기서는 대표 훈험으로 승형이라고 나왔네요. 옛날에 나라 이름형. 그래, 이제 여기서는 승형으로 나왔군요. 자, 그래, 형과 관련되는 요 형도 이제 또 지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꽃다울 형 되겠습니다. 그래, 향기다. 그래, 여기 경세경, 그래, 경세경에서 요 밑에가 빠지면서, 그래, 기역이 히읗이나 리을이나 이응을 잘 밝힐 때 경에서 형. 그래서 요 향기 향을 넣어서 그래 꽃다울형, 꽃다울형. 그다음에 또 향기형 되었습니다. 요게 들어가는 말은 뭡니까? 해동소학을 지으신 박재형이란 분에 들어간답니다. 박재형 사람 이름에 잘 들어가고, 또 이제 실학에서 거기 보면 방계수록의 저자 유형원의 방계수록, 그래, 유형원의 방계수록 버들유 쓰고, 향기 이자 꽃다울형 쓰고, 그다음 멀원 써가지고 유형원의 방계수록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향기형. 자, 향기형까지 했고, 이제 그다음에 또 이제 이 형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등불형이라 한답니다. 요 불이 세 개나 있겠습니다. 자, 등불형. 그런데 요 밑에 것이 빠지면서 다른 말을 넣어가지고 이게 구슬 옥이 들어가면은 그래 밝을형, 밝을형이 된답니다. 그런데 요게 또 이제 옥돌형도 된답니다. 옥돌형. 그래서 기역은 희열, 리을, 이응으로 잘 바뀌니까 여기서는 형이 이제 영으로 바뀌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 밝을 형이 들어가는 것은 잘 예문이 잘안 나오고, 그래, 옥돌형은 예문이 나옵니다. 어디냐 하면 우리나라 거기 고려 말에 채영장군, 그래, 승채 해가지고 채영장군에 이렇게, 그래, 요것은 밝을 형이 아니고 옥돌형으로 읽었습니다. 그래, 채영장군. 채영장군 아버지께서 그래 어렸을 때부터 뭐랄까 경검 녀석하라, 그래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이렇게 이제 들려주셨답니다. 그래, 채영장군. 그런데 이제 영은 영인데 앞에 물이 있으면은 아 물맑을 형이 되는군요.
아마 사람 이름에 들어갈 것 같은데 예문이 없어서 그냥 문맥을 형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맥을 형.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늘 배울 거 마지막 게 있군요. 빛날형. 거기 내가 적어놨는 거기 뭐 제갈규 또뭐 제갈공순 또뭐 제갈홍 제갈형 여기에 나오는군요. 이때 여기는 복성이 되겠습니다. 제갈이 성이 되겠습니다. 제갈까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빛날형 되겠습니다. 그 요것이 멀경이라는 글자인데 그래 푸수인데 참 그래 푸수인데 요게 들어가면 이제 들경 그래 들판에 갈때그 들경이라는 글자인데 요것이 이제 앞에 여기 불화가 붙어가지고 음이 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기역은 뭐로 잘 바뀝니까? 맞습니다. 히어 리을 이형. 그래서 경이 형으로 바뀌면서 그래 빛날형. 아마 사람 이름에 들어가는 텐데 그래 사람 이름에 박준형이라는 분이 들어간답니다. 그래 이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했던 거 이제 다시 이제 두번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시위현, 시위현, 발글현, 발글현, 속기현, 속기현, 골짜기협, 골짜기협, 좁을협, 땅 이름 합, 좁을협, 땅 이름 합, 성형, 성형, 모형형, 모형형, 꽃다울형, 꽃다울형, 발글형, 옥돌형, 발글형, 옥돌형, 물맑을형, 물맑을형, 빛날형, 빛날형. 자, 그래. 고생했습니다.